뭐하려고? 이 하루 종일 해가 중천인 낮에만 네 시간 문을 탁 열고선 판매한다는 맛에 자신 있으니까 믿고 먹으라는 밀키트가 있어갖고 딱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 이 경기도 안산에 있는 동태밥상이라는 집에서 만든 밀키트니. 아, 됐고, 그래서 제품 이름 뭐냐고? 저건 끝까지 기다리는 법이 없어. 국물이 끝내주는 동태알탕. 어디서 샀어? 이 네이버 푸드윈도 경기 안산 동태밥상. 얼마야? 이 2, 3인분 21,900원. 특징이 뭐야? 이 생선 손질 깔끔하게 해서 비린내가 안 나고 육수랑 고춧가루만 써가지고 맛이 깔끔하고 푸시모디야. 뭐 먹들었어? 이 동태랑 알이랑 콘이랑 야채랑 육수랑 라면 사이에 와사비 간장에 설명서까지 들었네. 어떻게 먹어? 이 밀키트니까 별거 없지. 진공 포장된 알곤이 동태를 찬물에 가볍게 헹궈가지고. 됐고, 가볍게 헹구는 건 또 뭐야? 이 이제 레시피에서 깊고 난리를 치네. 흐르는 물에 한번 슬쩍 헹구라는 겨. 이 냄비에 요거 다 때려놓고 끓이면 되는데 냄비는 좀 넉넉한 거 써야 되는 게, 왜냐면 동태 넣고 야채 넣고 콘이 넣고 고춧가루 넣고 육수까지 부으면 어우 푸짐하네. 너 왜 제품에 호의적이야? 아니 보이는 게 푸짐하니까 푸짐하다 그러는 건데. 아, 됐고, 그래서 얼마나 끓여? 한번 낑가주니 뒷코가 풍년이요. 뚜껑 열고 센 물로 10분 끓이고선 중불로다가 15분 더 끓여 먹으면 된대야. 야, 라면 사리는 안 넣어? 이 이건 좀 먹다가 넣어야 된대야. 먹어봐. 그래요? 통통하니 좋아요. 맛은 어때? 미쳤다! 국물에 깊이가 달라! 겁내 맛있는디? 동태 살은 많아? 아니 살 봐, 봐봐 훌륭해. 알하고 콘이 양은? 둘이 먹으려면 충분하고 셋이 먹으려면 추가하면 좋겠네. 국물 정말 끝내줘? 육수가 북어를 쏟나 뭐나 겁내 시원해고 감칠맛이 장난이 아니니?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 이 앞으로 온라인 동태알탕은 이거요! 뭐하려고? 이 해자 도시락을 시작으로다가 편의점 도시락이 점점 저렴해지는 와중에 출시엔 1,500원짜리 도시락이 있어갖고 내가 탁 갖고 왔지. 1,500원? 그게 가능해? 이 가능해니까 나왔고 나왔으니까 갖고 올 수가 있는. 아, 됐고, 그래서 뭐야? 원더밥. 원더밥은 또 뭐야? 이 라면 먹을 때 먹으라고 가성비로다가 만들었다는데. 아, 됐고, 어디서 샀어? 물어봤으면 좀 듣든가. 이마트 24 거기만 팔어. 특징이 뭐야? 이 원에는 라면이랑 반찬을 더해서 먹는 도시락이랴. 밥은 얼마나 들었어? 이 총중량이 195g에다가 볶음김치 30g이니까 밥이 165g이네. 그럼 싼 거야 비싼 거야? 이 햇반이 편의점 가면 200g에 2,100원 아니요? 그럼 이게 양이 조금 적기는 해도 저렴하다고 볼 수 있지. 중량은 제대로 들었어? 밥만 꺼내서 재보니까 179g 나오네. 어떻게 먹어? 이 별거 있겠니? 비닐을 뜯고 뚜껑 열고선 천한테 기준으로다가 50초 딱 돌려서 먹으면 된대야. 먹어봐. 그래? 밥이야 뭐 밥이지. 맛은 어때? 볶음김치부터. 달지 않고 짜지 않고 이 정도면 괜찮지 뭘? 밥은? 이 밥은 질지 않고 살짝 꼬들밥이네. 이제 라면에 말아서 먹어봐. 아니 밥을 먹어봤으면 됐지 굳이. 아, 라면에 됐고, 말아서 잘 어울리는지 양은 어떤지 봐야지. 그러면 내가 라면 먹을 생각에 네 하고 물 붓겠지. 라면에 밥 잘 어울려? 이 이거 말아먹는 용이네. 꼬들밥이랑 좋다. 양은 충분해? 이 면 먹고 먹는 거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 우리 동네 안 팔아서 5일 만에 겨우 구했거든? 컵라면 먹을 때 보이면 딱 집어야지. 뭐하려고? 이 편의점 도시락 경쟁이 과열돼서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는 틈을 타서 나온 기가 막혀 보이는 1인분 삼겹살이 있어갖고 탁 갖고 왔지. 편의점 삼겹살? 5분 끓이라고 수분 다 빼놓고 기름 발라놓은 거? 에이 그런 거만 갖고 왔지. 그럼 수육이라는데 부드럽지 않고 양도 적은 거? 이 그건 아닌데 오늘 너 새바닥이 긴 게 오늘 무슨 일이. 듣고, 그럼 제품 뭐야? 철판에 꼽아 만든 나 혼자 삼겹 한 판. 철판구이? 새롭네. 어디서 샀어? 이 GS 편의점 거기만 팔아. 얼만데? 이 요거 한 개 6,500원. 삼겹살은 어디 거야? 이 내 건 아니고. 아, 됐고, 걔들이 파지 마. 원산지 어디냐고? 스페인산. 뭐 먹들었어? 이 삼겹살에 볶음김치 맨눈에 쌈장 들었네. 중량은 제대로 왔어? 이 총중량 175g 적혀있고 삼겹살만 재보면 132g. 반찬 과정해보면 188g 나오네. 어떻게 먹어? 이 별거 없지. 띠지 빼고 뚜껑 열고 비닐을 벗기고 반찬 다 빼고선 천하투 기준 렌즈에 50초만 돌려서 먹으면 된대야. 먹어봐. 그래요? 어이 기름 잘잘 흐르는 게 그럴싸해요. 맛은 어때? 시즈닝 뿌려서 그런가 강간하고 잡내가 좀 있네. 볶음김치나 마늘하고 먹으면 어때? 이 볶음김치나 마늘이 얘 잡내를 가려줬고 좀 괜찮네. 소주 생각나? 이 소주 생각나. 잡내 가글하고 싶어서.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 야 삼겹살에 볶음김치에 마늘에 쌈장까지 구성이 좋긴 하거든? 아우 난 귀찮아도 직접 굽어 먹을란다? 뭐하려고? 이 살인적인 고물가 시대에 이 가격이 맞나 싶은 피자가 떡하니 출시를 해갖고 다 갖고 왔지. 그래서 뭔데? 이 이게 보니까. 됐고, 제품 이름 뭐야? 피자 득템. 어디서 샀어? 이 CEO 편의점 득템 시리즈는 CEO PB 상품이니까 거기만 탁. 아, 됐고 팔은... TMI 하지마. 얼마야? 이 2,900원 단가를 아주 박스에다가 탁 박아놨어. 적당히 하자. 특징이 뭐야? 이 모짜렐라 치즈, 체다 치즈, 고다 치즈, 에멘탈 치즈 4개를 넣어가지고 콰트로 치즈 비자레야. 뭐 치즈 4개 들어가면 맛있는 거야? 이 맛이야 먹어봐야 아는 거고 꾸덕하긴 해갔지. 어떻게 먹어? 이 이거 보니까 추천하는 조리법이 식기에다가 렌즈 돌려 먹어도 되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나 싶은데. 됐고 그럼 에어프라이어랑 전자렌지 하면 되잖아.
지가 할 것도 아니면서 이 냉동 냉고 한 번만 기억하니까 박스 뜯고 비닐을 뜯고 도마 위에 딱 올려가지고 반갈죽을 딱 해고. 야, 조리법이 여러 개면 개수를 맞춰서 왔어야지. 아니 내가 이거 한 개 살라고 동네 CEO 여섯 군데를 둘러. 듣고 조리 진행이네. 아 예, 그럽시다. 200도로 열된 에어프라이어에 받침대 놓고선 4분 30초 돌리면 되고 렌즈는 1000W 기준 2분 10초 돌려서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그래요? 그럴싸해요. 맛은 어때? 이 먹어보니까 이거 치즈가 많이 올라간 피자빵 맛이요. 치즈 되게 잘 어울려? 니겐지는 모르고 구색이긴 해. 소스는 충분히 들어있어? 이 정도면 간단하게 먹을만 했니? 그 전자레인지 돌린 건 먹을만해? 이 렌지 돌리니까 그나마 먹을만 했던 도우가 질깃해져갖고 못 먹었는데?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 냉동피자로 시작하면은 어휴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근데 좀 고급스러운 피자빵 느낌이 있어? 뭐 하려고? 이 중식 풀코스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다는 제품이 편의점에 있다 그래갖고 내가 다 갖고 왔지. 그런 게 있어? 이 있으니까 갖고 왔지. 없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하고. 그 제품 뭐야? 한 번에 즐기는 시간 요리 중식 풀코스. 세 개인데 왜 풀코스야? 이 집은 3코스가 끝인가 보지. 그렇게 따지면. 됐고 그럼 3코스 뭐야? 깐풍기 탕수육 짬뽕 잡채. 짬뽕 잡채는 또 뭐야? 이 그러게 뭐 잡채에다가 짬뽕 소스를 좀 뿌렸네미지. 얼마야? 이 요거 시계해갖고 5,900원. 어디서 샀어? 이 GS편의점 거기만 팔어. 특징이 뭐야? 이 여지까지는 못 들었디야. 중식 3개를 저렴하게 즐기는 게 특징인데. 아, 됐고 어떻게 먹어? 비닐로 벗기고 뚜껑 그대로 렌즈에 넣고 1000W 기준으로다가 1분 30초 돌려서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그래요? 탕수육이고요 깐풍기 잡채유. 맛은 어때? 탕수육부터. 새콤달콤하고 튀김옷이 쫀득하고 고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잡내가 없어. 결혼식 뷔페 탕수육하고 비교하면 어때? 거기까지는 안 되고 야, 20년 전 급식 탕수육하고 비슷하다. 깐풍기는? 튀김옷도 나쁘지 않고 이건 깐풍기 느낌이 있네. 닭고기 안 뻑뻑해? 이 닭고기 뻑뻑해진 않아. 맵기는 어느 정도야? 신라면보다 좀 아래. 짬뽕 잡채는? 엄청 느끼한 볶음 짬뽕 당면. 맵기? 고추기름 들어가서 그런가 이건 좀 칼칼해다. 신라면보다 매워.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 이 해산도시락이 싸기만 하다고 잘 팔리는 건 아니잖아? 뭐하려고? 이 2022년 치킨업계 실적 1위를 달성한 BHC에서 신메뉴가 니기나 나왔다길래 다 갖고 왔지. 그래서 4개 뭔데? 이 프리미엄 라인 시종류하고 콤보가 1개 나왔는데. 됐고 제품명 뭐야? 이름 말해 참이잖여. 더블 팝순살 양념 더블 팝순살 후라이드 스위킹 폭리 팝후라이드 콤보. 어디서 샀어? 이 어디긴 동네 BHC에서 샀지.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됐고, 이유가 얼마야? 지랄하려고 물어봤네 저거. 더블팝 순살 양념 23,000원. 더블팝 순살 후라이드 22,000원. 스위킹 폭립 28,000원. 핫후라이드 콤보 20,000원. 특징이 뭐야? 순살 양념부터. 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브라질산 순살이 크런치하고 바베큐 양념에 크림소스 뿌렸디야. 순살 후라이드는? 이 촉촉 부드러운 브라질산 순살이 크런치해디야. 스위킹 폭립? 이 부드럽고 촉촉했고 두툼한 스페인산 폭립 위에 바베큐 소스랑 후레이크 뿌려서 단짠 바삭하디야. 핫후라이드 콤보는? 이 만난 BHC 핫후라이드인데 다리랑 윙 콤보 5개씩 뿌렸디야. 이제 먹어봐. 맛은 어때? 순살 두 개부터. 후라이드는 바삭하니 고소하고 양념은 달달해요. 양념 맵기는 어때? 안 매워. 스낵면이랑도 비슷하네. 후라이드 크런치해? 네 이건 크런치해. 폭립은? 불량 진하게 나면서 단짠단짠이요. 많이 달아? 단맛보다는 짠맛이 좀 더 세. 핫후라이드는 어때? 아니 후라이드라 맛있긴 했는데 매운맛이 거의 없네. 메뉴 4개 중에 하나만 먹는다면 뭐 먹을 거야? 4개 중에 고르면 핫후라이드 콤보 골라야지. 그래서 또 먹어 안 먹어? 네. 다음 신제품 언제 나온다고? 오늘 뭐예요? 접사친구 방송보다 맛있어 보여서 구매한 하늘단 막걸리 가져왔지. 예 그거 나도 봤지. 이름이 6인가 9인가 됐고 6막걸리 9막걸리 둘 다 맞아. 맞아서 지르려 저건. 어디서 산겨? 네이버 하늘단 온라인샵. 얼마요? 6막걸리 9막걸리 각 한 개씩 묶음으로 11,000원. 특징은 뭐예요? 6부터 도수는 6도 구수하고 달달한 맛에 살짝 쏘는 탄산이 좋은 생막걸리. 어 뭐 9막걸리 특징은 뭐 다른 거 있는겨? 좋은 질문이야. 23년 대한민국 주류 대상 중 탁주 생막걸리 부문 대상을 받은 막걸리로 찹쌀 함량이 높아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단맛에 진한 농도에도 개운한 청량함이 특징이래. 아니 자세하고 좋네. 근데 왜 매번 말이 긴 거요? 내가 뭐 말만 해면 듣고 난 정보만 전달해. 그렇지 안 잊고 할 타이밍이야. 아, 진행해. 어디서 만드는겨? 질문 잘했어. 무려 80년 동안 3대째 대를 이어 막걸리를 만든 순천 주조라는 곳에서 만든대. 그럼 자셔봐. 그러지. 맛은 어때요? 육막걸리부터. 탄산이 좀 있고 달달하네. 신맛은 없어. 그 단맛은 어느 정도예요? 많이 달지 않아 호불호가 없겠어. 그러면 가벼운겨 산뜻한겨? 도수 육도 감안해서 산뜻하네. 구막걸리 맛은 어때요? 오 맛있어. 좋은데? 진하고 청량해. 진짜로다가 묵직한데 개운이야? 어 찹쌀이 들어서 묵직하고 탄산감이 개운하게 해주네. 그래서 으튀기 또 혀 아뇨? 육막걸리는 술 못하는 우리 와이프한테 소개시켜주고 싶고 구막걸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네. 오늘 새 콘텐츠다. 예? 아니 상의도 없이 그렇게 막 새 콘텐츠 갖고 오고 그러면 내가 넌 먹고 리뷰만 하면 돼.
뭘 먹는 건디? 좋은 질문이야. 유튜버들이 왜 이걸 먹을까 하는 걸 먹어보고 리뷰하는 거야. 이 그거 괜찮네. 안 그래도 궁금하고 먹고 싶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먹으려면 시간도 시간이고. 가만두니 끝이 없어. 끝과정 토보든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리뷰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왜 먹는지 전달을 하자는 거야. 이 헛소리구만 하고 이거 받아. 이? 이거 뭐야? 먹긴 뭐야, 오늘 먹을 거지. 이? 아 이거 탕후루잖여. 우리 큰아들이 좋아해서 어린이집 학원할 때마다 한 번씩 사주는데. 잘했어. 잘 해도 지르려. 넌 먹어본 적 있어? 그러고 보니까 아들만 먹이고 난 먹어본 적이 없네. 그럼 너 탕후루가 뭔지 제대로 알아? 에이 뭐 별거 있까. 과일에 시럽 발라서 굳힌 과일 사탕이지. 잘 안 해, 먹어봐. 이 그려? 땅이 귤 정포도 이쁘네요. 맛은 어때? 달달한 사탕 안에 과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과즙이 쭉쭉 나오면서 향도 좋고. 야 이거 맛있네. 딸기, 귤, 청포도 어떤 게 제일 나? 과즙은 포도가 제일 많은데 딸기가 향이 엄청 좋아가지고 딸기가 제일 낫다. 귤은 껍데기 때문에 그런가 좀 질깃질깃해야. 유튜버들이 왜 먹는지 알 것 같아? 이거 개당 3,000원에 팔거든? 가격만큼의 만족도가 충분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이게 맛있긴 한데 달아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가끔 사줘야겠다. 뭐하려고? 이 버거킹에서 과트로 맥시멈 미트 포크스트 어메이징 얼티밋 그릴드 패티 오브 더 비기스트 포 슈퍼 미트 브릭3하고 과트로 맥시멈 미트 포크스트 어메이징 얼티밋 그릴드 패티 오브 더 비기스트 포 슈퍼 미트 브릭4가 나와서 딱 갖고 왔지. 시작부터 장난칠래? 예? 장난하는 게 아니고 출시엔 버거 이름이 과트로 맥시멈 미트 포크스트 어메이징 얼티밋. 네가 말장난하기 좋은 이름이네. 아이 걸렸네. 그런 거 아뇨. 이제 쿼맥 3 쿼맥 4라고 해라. 그러니까 맥날버거 같은 느낌이 나는데. 됐고 그럼 과트로 맥시멈 3 4 하든가. 그러시든가. 두 개 각각 얼마야? 이 콰트로 맥시멈 3가 매장 14,500원, 배달 15,500원, 4는 매장 16,500원, 배달 17,500원. 그걸 먹을 거면 치킨 먹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에이 무슨 소리야. 요즘 버거킹 그 브랜드 치킨 먹으려면 3만원은 있어야 돼요. 인정. 특징이 뭐야? 이 분량이 찐앤 100% 쇠고기 패티가 각각 시장 4장씩 들어가 있고 치즈가 4종류나 들어갔대야. 아 가만, 치즈 4종류면 콰트로 치즈 와퍼에 패티 추가한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거 쓰기 베이컨도 들었구만. 근데 콰트로 치즈 와퍼가 매장 단가 7,900원에 패티 추가 3,200원씩이니까 3개 추가하면 예? 배달 단가랑 같은 17,500원이네? 거 봐 가격은 비슷하네. 중량은 제대로 왔어? 이 쓰리는 453g이라는지 딱 재보면 443g 나오고 폰은 535g 나온다는지 딱 재보면 492g 나오네? 패티 추가한 거 맞는지 먹어봐. 이? 위가 포구요, 밑에가 쓰리. 맛은 어때? 쓰리부터. 이 분량이 진하게 나는 패티에 치즈를 겁나 때려먹고 베이컨까지 들어있으니까 좀 짜네. 특별한 게 있어? 이 치즈가 겁나 꾸덕하고 맛있게 짜. 콰트로 맥시멈 4는 어때? 이 4? 쓰리랑 포랑 맛은 똑같은데 괜히 간장 더 들어가서 그런가? 뻑뻑해. 그 전에 나왔던 스테커랑 비교하면 어때? 결은 비슷한데 나는 스테커가 낫네.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 이거 두 개 시키니까 지금 33,000원 또 내더라고. 야 치킨 포장해면 이거보다 싼 데 많던디? 뭐 하려고? 이 대한민국 최저가 짜장라면이 있다 그래서 내가 다 갖고 왔지. 그거 이춘삼인가 그거 했잖아. 이 내가 그걸 기억 못하고 있을까봐 그러는겨? 내가 이래봬도 듣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제품 뭐야? 이 짜장라면! 어디서 샀어? 이거 노 브랜드 거요. 이마트몰에서 샀지? 묻는 것만 대답하자. 얼만데? 이 요게 5개 2,280원이니까 한개 456원이요. 싸긴 싸네. 특징이 뭐야? 이 진한 볶음 짜장에 고소한 맛이 깊은 짜장라면이랴. 근데 그거 어디서 만든 거야? 예? 보니까 삼양라면이네. 야, 그럼 이춘삼이랑 봉지만 바뀐 거 아니야? 이 그건 아니요. 이춘삼은 128g 510kcal이고 짜장라면은 135g에 530kcal요. 그렇군. 어떻게 먹어? 이 라면이 별거 있간디. 물 500ml 끓이는 동안 번들 뜯고 봉다리 뜯고 소스 빼고. 아 됐고 레시피 물어보는데 매번 동작 설명이야. 아니 동작 하나하나가 꼭 필요하니까 그렇지 안 움직이면 라면이 되지가 않는 건디. 아 됐고 물 끓는다. 면이나 넣어. 면만 넣어서 내가 후레이크도 넣고 5분 30초 끓였고 물 다 배리는 게 아니라 물 반컵 남기고 액상수프 붓고 센 불에서 1분 30초 이상 볶아서 먹으면 된디야. 이제 먹어봐. 그래? 만나겠지요? 맛은 어때? 아 고소하고 단짠단짠해. 짜장라면 맛이요. 볶았는데 면 안 불었어? 이 볶았는데 쫄깃하고 괜찮네. 이춘삼보다 면이 좀 얇어? 짜장 맛 제대로야? 이 짜짜로니 85%에다가 짜파게티 15% 섞은 거 같아.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460원 달하는데 이 맛에 건더기까지 들은 거잖아. 짜장라면 이거 먹어야지. 뭐하려고? 이 출시하자마자 대박 해설하고 난리가 나서 두 달 동안 300만 개가 팔렸다는 해자 도시락 사탄이 해자롭게 나왔다길래 후딱 갖고 왔지. 그래서 해자 도시락 뭔데? 이 이번에는 바닥 가정 들어갔다는 거. 아, 해자 도시락 이름 뭐냐고? 해자로운 집밥 에그 한박 스테이크. 어디서 샀어? 이 너는 첫날 만날 기계적으로다가 묻기만 하고 사람이 창의성이라는 게. 진행 좀 하자. 어디서 샀어?
GS 편의점 거기만 팔어. 얼마야? 이 5,500원인데 QR 찍고 500원 할인해줘갖고 5,000원이요. 특징이 뭐야? 이 지름 10cm 가량의 빅사이즈 함박스테이크에 바다도 주고 소스도 준대야. 뭐 먹어들었어? 이 흰쌀밥에 계란 함박스테이크, 면채 볶음, 버섯 볶음, 감자 으깬 거랑 볶음김치 함박스테이크 소스 바닥까지 들었네. 어떻게 먹어? 이 도시락이 별거 있단디 이거 아니라 이건 별거 있지. 비닐을 뜯고 뚜껑 열고. 아, 됐고 네 행동 말하지 말고 어떻게 먹는지 말하라니까. 아니 좀 있어봐. 바다를 싹 까서 함박 위에 올리고 뚜껑 닫고선 렌즈에 넣고 2분 지나면 꺼내서 함박 소스 뿌려서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그래? 어휴 한박 싫어요. 맛은 어때? 감자부터. 고소하고 맛있는데 바다 엄청 들어갔나봐. 조금 느끼하네. 버섯. 간간하니 맛이 괜찮다. 밥반찬으로 괜찮아. 야채볶음. 당근, 아스파라거스, 옥수수, 완두콩 있는데 뭐 야채볶음이야. 볶음김치. 달지 않고 간도 적당한 볶음김치. 함박스테이크는 어때? 함박스테이크 대박이네. 야 인스턴트 떡갈비 같은 거 아니고 진짜 함박스테이크요. 계란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밥 상태는 괜찮아? 아 질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 딱 적당이야.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여기 들어있는 바다 향이 뭐 굉장히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 함박이 미쳤는데? 뭐하려고? 이 전장에 마늘치킨이 잘 됐는지 마늘치킨 후속작으로다가 만들었다는 노란상닭 신제품이 나왔다 그래서 다 갖고 왔지. 내 피셜 적당히 해라. 치킨 뭐야? 삐? 내가 치킨이라고도 안 했는데. 아 됐고 마늘치킨 후속작이면 치킨이겠지. 치킨 뭐야? 이 나도 니 놈 닮아가나 보다. 내가 말한 걸 내가 잊어버려. 아 됐고 오늘 진행 안 할 거야? 치킨 뭐야? 귀신은 뭐야 나 몰라. 저거 앉아 먹어고. 칼칼한 청양치킨 어디서 팔아? 이 그려 너는 내 말을 안 듣는 게 맞아. 노랑통닭 얼마야? 이 요즘 나오는 거 단가는 다 좀 그렇지. 21,000원. 넌 사족을 안 붙이면 말을 못하지. 이야 묻는 거 딱딱 대답하고 있고. 됐고 제품 특징이 뭐야? 매콤새콤 칼칼한 청양소스하고 후라이드의 만남이랴. 고추는 충분히 뿌려줬어? 뿌려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두 개 오면 내가 이렇게 퍼먹는 건데 뭐 고추가 많이 들어있고 그러진 않네? 중량은 얼마나 돼? 공개된 정보는 없고 소스랑 같이 해갖고 딱 재보면은 1292g 나오네. 먹어봐. 그래? 때깔은 그럴싸해요. 맛은 어때? 야 이거 중국집 유린기 소스만 난다야. 매운맛은 어느 정도야? 닭이랑 같이 먹으면 신라면 밑에인데 소스만 딱 찍어 먹으면 신라면 정도요? 단맛은? 너무 달고 그러진 않아. 새콤한 맛 많이 나? 너무 진해진 않고 그냥 새콤새콤해. 뭐 비교할 만한 치킨 있어? 예전에 마음터에서 유린기 치킨인가 그거 나왔거든? 그 소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예? 이 집은 후라이드가 맛있더라고. 뭐하려고? 이 마라 유행이 다 지나가긴 했는데 딴 집에서 나왔으니까 만들긴 해갖고 꼭 그럴라니 어그로 끓여야 되니까 핫한 여행 유튜버 광고로다가 어그로 끓여보겠다는 건가 싶은 롯데리아 신제품 다 갖고 왔지. 너 시작부터 내 피셜 할래? 이... 아, 됐고 내 피셜 하지마. 롯데리아 신제품 뭐야? 알았어? 마라로드 비프, 마라로드 치킨, 마라로드 새우 3개요. 얼마야? 이 단품 기준으로다가 마라비프 6,900원, 마라치킨하고 새우가 5,400원씩. 특징이 뭐야? 마라비프부터. 이 더블 패티로다가 풍성하고 마라소스를 더해 색다르냐? 치킨하고 새우는? 이 치킨은 통다이살 패티에 마라 넣는 거고 새우는 새우버거에 마라소스 넣대야. 잠깐만, 그냥 새우버거는 얼마야? 이? 4,700원. 그럼 마라소스 추가 700원이네. 아니 말만 듣고선 단가를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 아, 중량은 제대로 왔어? 할 말 없으니까 말 돌리는 거 봐. 뭐 지대로 왔겠지. 마라비프 661kcal에 225g인데 215g 나오고 마라치킨 573kcal에 240g인데 228g 나오고 마라새우 509kcal에 208g인데 204g 나오네. 이제 먹어봐. 그래요? 비프 치킨 새우요. 맛은 어때? 비프부터. 이 롯데리아 패티 특유의 맛이 나고 마라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나다가 마음 맛은 끝에 아주 살짝 남아. 치킨은? 마라 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치킨 먹은데 그 끝에 마라 맛이 쫙 남아. 새우는 어때? 이 새우 먹어야 마라 향이나 마라 맛도 남고.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나? 마라탕이나 마라샹궈에 새우를 넣어 먹는 이유가 있네. 새우 먹어가 제일 잘 어울린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 요 마라 새우는 새우 패티랑 마라 향이랑 잘 어울려갖고 아주 가끔 먹을 것 같거든? 딴 애들은 그래요. 자 오늘 유해먹이다 받아. 이? 이게 뭐예요? 홍어알 구하는데 열흘 걸렸다. 홍어알? 이야 기특해네. 너 홍어 다 먹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됐고 컨텐츠 하려면 구해야지. 어디서 샀는데? 궁금하면 말해주지. 방배동 흑산동 홍어. 이 뭐 거기 가면 이거 파는겨? 좋은 질문이야. 알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홍어 작업을 하는데 겨울 끝날 무렵부터 봄까지 종종 알이 나온다고 해. 이 뭐 나오기만 하면 그냥 주는겨? 오늘 질문 퀄리티가 좋네. 홍어알을. 내가 또 궁금한 거 찝어내는 건 기가 막히게. 됐고 넌 칭찬을 하면 안 돼. 계속 들어. 홍어알을 파는 게 아니라 홍어 해체수 예약을 하고 진행 중에 홍어알이 나오면 우연찮게 먹을 수 있는 거야. 예? 그럼 너는 어떻게 구했냐? 홍어알을 10만원에 예약 구매했는데 알이 나올 때 연락을 주시면 그때 함께 구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양해를 구한 거야. 예? 홍어알? 너 홍어알은 어디 갖다 팔아먹은겨? 너 그렇게 취소 몰래 빼돌리고 그래. 됐고 급발진하지 말고 받아. 때깔은 좋네. 격간도 있구만. 이제 먹어봐. 그래요? 오. 홍어알 맛은 어때? 짭짤하니 고소해네.
식감은? 처음엔 계란같이 들어오는데 끝에는 밤 씻고 나면 약간 꾸슬꾸슬함이 있어. 홍알 위에만 잘라서 섞어 먹어봐. 이렇게 따서 저으면 되는겨? 잘하네. 맛은 어때? 야, 이렇게 보니까 고소함이 더 증폭되네. 식감은 아직도 계란 흰자랑 똑같고 밤에 고소함이 살짝 올라오네. 홍어 곁간하고에는 어때? 곁간? 에유. 곁간은 좀 씹는 맛이 있으면서 피맛이 살짝 돌고 애는 야 녹진하니 겁내 맛있다.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 이 알이 귀한 경험이긴 한데 이 집은 홍어 애가 참 맛있네. 뭐하려고? 이 펩시가 제로탄산 시장 점유율 50%를 기록해니까 화들짝 놀란 코카콜라가 뉴진스 아니고 뉴진스를 모델로 5월 1일부터 출시하는 제로콜라가 있다 그래서 후딱 갖고 왔지. 그래서 콜라 뭔데? 이 천연 레몬향이 0.0001%나 들어간 코카콜라 제로 레몬이요. 레몬이 스쳐 지나갔냐? 이제 드립도 크로스하게 하는 게 됐고 5월 1일 출시인데 어떻게 가져온 거야? 사전 예약 판매. 어디서 샀어? 이 콕플레이 사이트. 얼마야? 이 요거 22캔 해가지고 2만 900원 줬으니까 4,4,5입에서 개당 871원이네 계속 그 가격에? 이 아예 아니고 이거 사전 예약 판매라 갖고 할인해줬대야. 그럼 원래 얼만데? 이 그건 뭐 팔아봐야 알겠지만 편의점 기준으로 해보면 펩시 제로 라임 뚱캔이 1,900원이니까 비슷하거나 1,200원 비싸겠지. 뭐 그래? 이 아예 아니 경험을 바탕으로다가 추론을 해서 말을 낸건지 나한테 따지고. 아 됐고 특징이 뭐야? 유진스가 광고이고 디자인이 칵테일 마냥 이뻐. 마셔봐. 맛은 어때? 이 제로콜라 맛? 펩시 제로라임이랑 비교하면 어때? 이 내가 그거 물어볼 줄 알고 딱 갖고 왔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아, 됐고 비교하면 어때? 펩시는 라임향이 확실히 나는데 코카콜라 레몬향을 좀 차지해야 돼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아? 펩시는 탄산이 좀 오밀조밀하고 코카콜라 탄산이 좀 몽글몽글해가지고 그건 뭐 취향 차이가 있겠는데 나는 펩시.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내 취향은 펩시긴 한데 두 개 크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 둘 중에 더 싼 거 사 먹으면 되겠다? 뭐라고? 이 치킨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드디어 족발숫자랑 하이파이브를 탁 한 기념으로다가 가성비로 먹을 수 있다는 치킨이 있길래 내가 탁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 이게 교땡 헛땡 콤보랑 비슷하다는데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그래서 뭐냐고? 곰의 소바바 치킨 소이 허니 윙하고 봉. 어디서 샀어? 이 이마트몰. 얼마야? 이 각각 300g씩에다가 6,980원씩에 배달비 3,000원. 다 더하면 17,000원이네. 이 40원 왔다 갔다 팔아본겨? 그렇게 은근슬쩍. 됐고 특징이 뭐야? 이 소스를 바른 바삭한 치킨 윙봉인데 달콤 짭짤함에 대한. 너 교땡어땡은 준비했어? 이 내가 이렇게 딱 준비했지. 이것도 준비 안 했을까봐 그래. 잘했어. 얼마야? 칭찬을 킹받게 하는 재주가 있어. 23,000원에 배달비 4,000원이니까 총 27,000원. 중량 얼마인지 재봐. 이 조리선 중량으로다가 880g이라는데 재보니까 728g 나오네. 오메소바바 중량은 어때? 이 윙은 302g 나오고 봉은 313g 나오니까는 둘이 합치면 615g이네. 어떻게 먹어? 이 별거 없지. 에어프라이기 140도에다가 12분 돌려서 먹으면 된대야. 중간에 한번 뒤집어주고. 교땡부터 먹어봐. 그래요? 맛은 어때? 우리가 잘 아는 그 맛. 단짠의 고소한 맛. 오메소바바 윙봉은 어때? 이 이거 에어프라이어용이라 그런가 기름기가 살짝 많긴 하거든? 겉바속촉 치대로에 단짠단짠하네? 대체 가능해? 야 맛은 확실히 교땡이 나는데 단가랑 보관 편의성 생각하고 집에 에어프라이가 있으면 대체가 가능하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봉은 기름기가 많아서 좀 고민이 되는데 야, 윙은 맛있다야. 뭐하려고? 이 양귀비가 사랑이고 동양의 황금이라고 불리는 1300년 전부터 먹었던 과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막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 이게 달콤해가지고 미니망고라는 별명도 있는 건데. 아 됐고 그래서 과일 기름 뭐냐고? 비파. 비파는 또 뭐야? 이 살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과육이 부드럽고 향도 있고 복숭아랑 망고를 섞은 맛이 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아 됐고 동의보감 안 궁금해. 아니 동의보감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아 됐고 그럼 말해봐. 이제 잘라 먹고 말을 시키네? 성질이 차고 맛이 달고 독이 없고 폐병을 고치고 오장을 윤택하게 해고 기를 내려준대야. 어디서 샀어? 이 와디즈. 얼마야? 이 500g에 36,400원이요. 가격이 좀 되네. 몇 개나 들었는데? 이 요거 9개 들었으니까 요거 하나에 4,044원이요? 어떻게 먹어? 이 뭐 다 씻고 왔으니까 그냥 먹으면 돼요. 먹어봐. 그래요? 우와. 아. 오. 맛은 어때? 막 대놓고 달진 않고 살짝 달큰하면서 과즙이 풍부한 게 맛있다. 향은 무슨 향이나? 은은한 망고 향이 살짝 나긴 했는데 이게 씹다 보면은 이게 비파 향이구나 싶어? 복숭아랑 망고 중에 어느 쪽이 더 가까워? 이 복숭아처럼 과즙이 많고 망고처럼 과육이 부들부들이야. 향은 망고 향이 좀 더 나? 양귀비가 사랑했을 만해? 망고랑 애플 망고 이런 거 못 먹어봤으면 굉장히 좋아했을 만하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게 맛이 괜찮긴 한데 요거 하나에 4,000원 아니요. 꼭 궁금해다 막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하다.
뭐 하려고? 이 짜장면이 까마트는 아니지. 짜파게티가 까마트는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짜파게티 고유의 맛을 그대로 구현할 때는 하얀 짜파게티가 나왔대서 후딱 갖고 왔지. 뭐야? 그거 5월 8일부터 판매 아니야? 이 이제 시장 조사서 이런 게 그걸 어떻게? 됐고 동문서답 하지 말고 어떻게 사왔냐고. 농심 얼리어먹터 주문했지. 얼리어먹터는 또 뭐야? 이 농심에서 신제품 랜덤뽑기 깨는 게 있는데 가끔씩 컨텐츠를 할 만한 게 들어있더라고. 뭐야? 너 그런데 계속 돈 쓴 거야? 이게 말이야? 아, 어디서 샀어? 농심몰. 얼마야? 이 한 박스에 3,300원. 배송비는? 이 3,000원. 몇 개나 들었어? 이 이렇게 4개 주니까 개당 825원이네. 계속 그 가격이야? 이 나는 얼리모식이라서 싼 거 같고 원래 편의점 가격은 1,800원이랴. 특징이 뭐야? 이 연갈색 춘장을 써서 소스가 하얗고 굴소스 넣어서 감칠맛이 조금 건더기에 홍합볼도 들었기야. 자 근데 하얀 짜파게티가 말이 되는 거야? 에이 저기 인천 가면 하얀 짜장면도 판다는. 아, 어떻게 먹어? 뭐 별거 있깐? 봉다리 벗기고 뚜껑 띄고. 아 됐고 레시피 말하라고. 레시피 중에 연디꿀 에바리디? 끓는 물 220ml 붓고 전자레인지 3분 돌려서 꺼내고 분말 스프. 야 잠깐 짜파게티 물 안 버려? 이건 안 버리고 그냥 헹겨. 분말 스프랑 유성 스프 넣고 비벼서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그래요? 허여진 않고 된장 색깔이요. 맛은 어때? 이 면은 괜찮고 짜파게티 70%에다가 굴소스 30% 정도 넣어갖고 섞은 것 같아. 진짜 짜파게티 맛이 나? 짜파게티 맛이 한 75% 정도? 건더기에 홍합 들어간 거 비리진 않아? 이 홍합에 바다향이 투박하게 나긴 하는데 비리진 않아. 그래서 또 사먹어 안 먹어? 이 이거 맛이 괜찮긴 하네. 다음 구수 한번 먹었으면 되었다. 뭐 하려고? 이 치킨햄은 대표적으로다가 생각나는 브랜드 몇 개 중 한 개인 BBQ에서 신제품이 시계나 나왔다 그러길래 내가 다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 이 요번에는 마늘을 집중적으로다가 쓴 느낌적인 느낌인데. 됐고 제품 이름. 바삭갈릭 단짝갈릭 착착갈릭이랴. 얼마야? 이 이제 어디서 샀냐는 당연한 질문. 됐고 가격. 바삭갈릭 플러스 레몬보이 21,000원. 단짝갈릭 플러스 레몬보이 23,000원. 착착갈릭 플러스 레몬보이 24,000원. 레몬보이는 뭐야? 물론 같이 팔던디 씨앗이도 안 됐다. 350ml 1,500원에 팔던디 500ml니까 그냥 2,000원만 빼주면 참 좋고. 좋은 생각이네. 뭐지? 특징이 뭐야? 바삭갈릭부터. 겉바속 좀 황홀 맛에다가 마늘 풍미를 넣었대야. 단짠은? 이 매니향의 간장 소스에 꿀 들었대야. 착착. 이 갈릭 후레이크가 더해져가지고 매닐 풍미가 풍부하대야. 먹어봐. 그래요? 별다른 건 없어봬요. 맛은 어때? 레몬보이부터. 에이? 레몬보이? 보이차에 스파클링이 되는데 레몬 향 나고 달어. 바삭갈릭은 어때? 황홀에 달달한 시즈닝 묻혀주네. 마늘향 치네? 이 마늘향 많이 나. 단짠갈릭은? 이 애지근한 집 간장치킨하고 비슷하다. 비슷한 맛 있어? 기본 마늘 시즈닝 묻힌 거에다가 소스를 바르고 이것까지 뿌리면 이게 되는 거네. 착착갈릭은 마늘향 진짜 많이 나? 마늘향은 오히려 첫 번째 게 제일 잘 나는 거 같아. 비교할 만한 치킨 뭐 있어? 비교할 만한 치킨 바삭갈릭 이게 나.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아이 뭐 치킨 맛이야 좋다만 족발 소짜랑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 이 집은 황홀이 맛있지. 뭐하라? 이거 뭐야? 야, 접대 그 집에서 국내산 홍어랑 삭힌 홍어랑 딱 갖고 왔지. 아니 지난번에 먹었으면 됐지. 그거 왜 가져온 거야? 아니 홍어집에서 애만 먹으니까 아소니까 갖고 왔지. 됐고 먹어봐. 오늘 진행이 빨라? 홍어 단가는 알아야죠? 얼마야? 이거 그 집에서 날마다 참아가지고 수송도 직접 한 건데 야채에 미나리에 뭐 묵은지까지 해갖고 다 해갖고 9만 원이요? 아 안 되겠다. 아 잠깐 네. 그거 어디서 샀다고? 그때 알 가져온 집 방배동 산동어. 삭힌 홍어알은 어디서 났어? 이 저때 사온 봉투 보니까 이거 들어있던디? 어 그때 여기 삭힌 거? 코 아파. 냄새. 그거 이제 익숙해질 때 안 땡겨? 한 것 같아니 뭉침만 넣는 것만 냄새가 뭐 힘들다고. 아, 됐고 특징이 뭐야? 지 힘들다고? 듣지를 않아 저건. 이 거의 매일 국내산 홍어를 작업해서 숙성해놓은 좋은 국내산 홍어하고 운 좋으면 먹을 수 있는 홍어알을 일주일 넘게 숙성시킨 거랴. 야, 빨리 먹어봐. 이 삭힌 홍어알은 쪄먹어야 되는데? 아, 그럼 빨리 쪄봐. 그려 물을 충분하게 넣고. 야 레시피 똑바로 안 하지. 충분하게 얼만큼이야? 자꾸 껴들어. 20분 쪄야 되니까 그거 가마리면 넉넉히 1리터는 넣어야지. 그 다음은? 먹이 뭐야 홍어알 넣고 끓으면 중약 불어서 20분 기다렸다가 꺼내고 껍데기 벗겨갖고 알 먹으면 된디야. 빨리 먹어봐. 그려. 어이 현우네. 홍어알 맛은 어때? 고소하긴 한데 야 진짜 시다. 와 아 삭힘 정도 삭힘 정도는 어때? 야 이거는 홍어 최상급자가 먹어야 돼요. 홍어는 어때? 어우 날개살 때깔 봐요. 홍어도 좋고 묵은지도 좋고 야 막걸리 무지하게 먹고 싶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홍어는 진짜 맛있고 좋거든? 홍어알은 내가 아직 경제에 오르지 못했나 보다. 뭐하려고? 이 1100만 유튜버 햄지님이 지금까지 오던 재를 계속 거절하시다가 초코 업체를 만나가지고 6년 만에 처음으로 밀키트를 출시했다는데 내가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코딱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 이 부산 맛집 기승전고라고 같이 한우 수지를 가져다가 딱 맨들었다는 거. 아 됐고 제품 이름 뭐냐고?
사태 수지 수육하고 수지 염통 볶음. 어디서 샀어? 이 네이버 기승전골. 얼마야? 이 사태 수지 수육은 23,900원, 수지 염통 볶음 18,900원. 뭐 들었어? 수지 수육부터. 이 사태 수지 육수 쌀국수에 간장 소스 부추 대파 들었네. 수지 염통 볶음. 이건 원팩이요, 다섯 건 왔대야. 특징이 뭐야? 이 볶음에는 수지랑 괴기만 400g으로 양이 넉넉하고 매콤해대야. 수육은? 이것도 수지랑 괴기랑 400g이라 넉넉하고 쌀국수도 준대야. 중량은 제대로 왔어? 이 수육 1200g에 1286g이고 볶음은 750g이었는데 791g 나오네. 괜찮네. 어떻게 먹어? 이 배가 없지. 봉다리 쭉쭉 뜯어가지고. 아, 자꾸 봉다리 뜯는 소리 좀 그만해. 오, 진절머니야. 냉장에 동해 볶음은 그냥 팬에 붓고 중불에 염통 뒤집어가며 5분간 익히면 되고 인덕션이면 강불에도 된대야. 왜 여기서 끊어? 수육은 안 할 거야? 아니 이제 하려고 해. 됐고 빨리해. 오, 쟤 왜 저러지? 냉장에 동해 육수를 팬에 붓고 끓으면 대파 사태 쓰지 넣고 3분 끓이고 쌀국수 넣고 2분 끓이고 조리 끝자락에 부추 넣어주면 된대야. 먹어봐. 그래야. 오, 쓰지. 맛은 어때? 수육부터. 이 간간하니 참내도 없고 맛있네. 국물 진해? 이 이건 설렁탕 국물에 가까운데 국물 좋아하는 사람은 면 안 넣으면 더 좋겠다. 면이 국물을 다 먹네. 수지나 사태 상태는 어때? 이 사태는 진짜 많이 들고 수지 상태도 괜찮아. 냄새 없어. 소스 맛은? 야, 소스가 칼칼하니 느끼함을 딱 잡아주네. 소스 찍어 먹어야 된다. 볶음은 어때? 금지마. 그래서 좋다. 이 제육볶음 맛집 가면 먹는 그런 양념이요. 거기에 수지가 쫀득쫀득하게 씹히니까 맛있네. 매운맛은 어느 정도야? 이 요거 신라면보다는 확실히 맵다. 밥이 땡겨? 술이 땡겨? 볶음은 쇠도 안 주고 수육은 술밥 다 튀고.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볶음은 요거 가끔 생각날 맛이다. 뭐 하려고? 이 오늘은 내가 준비한 새 컨텐츠요. 왜 안 시킨 거라고 그러지? 에이, 시킨 것만 해고 그러면 세상살이가 고달파지는 거예요. 다 능동적으로다가 움직여. 아, 됐고. 그래서 오늘 뭐야? 세계 맥주 멸망전. 세계 맥주 멸망전은 또 뭐야? 이제 날이 슬슬 더워지면서 맥주가 땡기는 계절이 왔으니까 폐지온 맥주 중에 맛난 거를 골라보자는. 됐고. 그래서 맥주 뭐 가져왔어? 달지 않은 맥주에다가 12개. 12개 뭔데? 이 타이거 삿포로 버드와이저 칭따오 예딩거 36월 스텔라 하이네겐 페로니 블루문 164블라 아사히. 정한 기준이 뭐야? 이 편의점 두 군데 들러서 딱 눈높이에 있는 것 중에 단맛 없는 걸로다가 골랐지. 그래서 멸망전 진행은 어떻게 할 건데? 이 내가 번호 랜덤으로다가 맥인 거 따라왔으니까 네가 마시면 돼요. 괜찮네. 줘봐. 자, 먹어. 더운 날 맥주만 마실 때 좋은 거 한 개만 골라봐. 더우면 산뜻한 게 좋지. 4번. 이 4번. 에이, 그럼 튀김이랑 좋은 건 몇 번이야? 느끼함을 가셔줘야 되니까 탄산하고 쌉싸름한 맛. 12번. 이요, 이게? 이 그럼 마른 안주 먹을 때 좋은 거 한번 골라봐. 마른 안주가 생각나는 거면 배부른 거잖아. 홉 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10번. 이. 그럼 밥 먹을 때 반주로 좋은 거? 밥 먹을 때 반주면 밥 맛을 돋궈줘야 되잖아. 중간에 튀면 안 되고 적당히 탄산감도 있고 2번이 괜찮을 것 같아. 이요, 이게? 그럼 그 중에 1등 그러면 몇 번이요? 이 중에 1등 요즘 입맛엔 4번이 제일 좋네. 이 얘가 2번이요. 스텔라 얘가 10번이요. 타이거 얘가 12번이고요. 산미구엘 1등은 얘요. 164 블랑. 어이, 진짜 재미지게 뽑혔네. 뭐 하려고? 이 월급날에 한잔 내고 집에 갈 때 아소서 편의점에서 쇠주 짓고 안주 짓고 계산할 때 흠칫대고 술 끼우네 센 척하고 그냥 사서 먹게 되는 편의점 안주 하나 다 갖고 왔지. 너 오프닝에 왜 일기를 써? 이... 아, 됐고. 제품 뭐야? 족발앤사태. 어디서 샀어? 이 GS 편의점. 얼만데? 이 9,900원이요. 아, 그걸 그 돈 주고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뭐야? 이 편의점 족발만의 맛이 있는 거고 월급을 받았어야 하고 혼수를 띠고. 아, 됐고. 이 웍지로 만들지 마. 대답 해두지러리요. 이럴 거면 묻지를 말지. 묻지 뭐야? 이제 무시하고 진행을 해버리네? 사태에는 매콤한 양념 뿌려줬고 같이 먹으러 미니족도 넣어줬대야. 중량은 얼만데? 이 새우젓 포함해갖고 415g이었는데 재보니까 420g 나오네. 어떻게 먹어? 이 미니족은 그냥 먹어도 되니까 빼놓고 사태는 렌즈에다가 30초 돌려서 먹으면 된대야. 이제 먹어봐. 그래요? 아니 잠깐만, 그거 안 주잖아. 술 한잔 하고 먹어봐. 오늘 센스가 만빵이네. 어쩐 일로 센스가. 자꾸 먹어봐. 아? 니눈 때문에 술맛 좋겠다? 사태 비주얼은 괜찮아요. 맛은 어때? 사태부터. 껍다구랑 지방도 좀 붙어있고 뻑뻑했니? 양념이 그 뻑뻑함을 좀 잡아주네? 양념 매콤해? 이 매콤해. 매콤달달한 떡볶이 소스 느낌이다. 미니족 맛은 어때? 이 미니족? 쫀득쫀득한 미니족인데 그게 맛있거나 그러진 않네? 제모는 잘 돼있어? 제모? 어우, 야, 여기 제모는 좀 덜 됐다. 둘 다 잡내는 없어? 엄청 심해고 그러진 않은데 나긴 나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 편의점에서 이거 먹을 거면 쇠주에 핫바에 컵라면 먹어도 낫네? 안 먹어. 뭐 하려고? 이 해외 유명 유튜버들도 한 번씩은 꼭 먹어본 데는 우리나라 볶음라면의 대명사격인 불닭볶음면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길래 참을 수가 없어서 후딱 갖고 왔지. 불닭이 또 나왔어? 예? 아니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구려. 열심히 연구 개발해서 내주니까 우리가 차가운 식문화를 가질 수가 됐고, 있는. 맞는 말이네. 응?
응? 그래서 오늘 제품 뭐야? 이 불닭볶음면 할라피뇨 치즈. 할라피뇨 치즈는 또 뭐야? 이 이름이 있니? 아, 됐고 누가 이름인지 몰라? 할라피뇨 치즈가 무슨 맛이냐고. 할라피뇨 파퍼 맛을 그대로 재현했대야. 할라피뇨 파퍼는 또 뭐야? 이 할라피뇨 속 파가지고 치즈, 베이컨, 양파 등 속 채워놓고 치즈 올려서 오븐에 구운 거랴. 넌 그거 먹어봤어? 이 그건 아닌데. 됐고 불닭 할라피뇨 얼마야? 이게 5,980원. 어디서 샀어? 이 쿠팡. 특징 간단하게 설명해봐. 이국적인 향에 알싸한 매운맛에 튀긴 고추 플레이크까지 들었대야. 어떻게 먹어? 이 별거 있까 물 600ml 넣고 끓으면 면을 넣어주고. 야 근데 라면마다 물량이 왜 다른 거야? 면 굵기랑 양이 다르니까 물도 차이가 있는 거야. 그렇군. 계속해봐. 면 5분 30초 끓였으면 물 싹 다 배리고 액상 스프 분만 스푼 넣고 싹 비벼가지고. 야 아까 고추 플레이크는? 넌 참 급혀. 후첨으로다가 튀긴 고추 플레이크 뿌려서 먹으면 된대야. 먹어봐. 그래요? 오 만나뵈죠. 맛은 어때? 불닭볶음면에 강렬함에 치즈 풍미도 좀 살아있고 맵다. 향이 거북하진 않아? 나는 뭐 고소고무하고 잘 먹으니까 거북해진 않은데 할라피뇨 향이 진하네. 처음 먹는 사람도 좋아할 맛이야? 불닭치즈 할라피뇨 요거 세 개 좋아하면 좋아할 맛이요. 맵기는 어느 정도야? 고추 레이크 때문에 그런가? 그냥 불닭보다 좀 더 매운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예, 요거 시계 남았는데 요건 일단 내가 먹어야겠다. 뭐하려고? 이 소곱창 좋아하는 사람들은 벌써 다 사먹어봤다는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은 소곱창이 있다 그래서 내가 후딱 갖고 왔지. 넌 소곱창 좋아해? 이 나 좋아해지. 그럼 넌 먹어봤어? 이 아직 난 안 먹어봤으니까 이제 리뷰를 해본다. 됐고 오프닝부터 말장난치지 마라. 알았어. 곱창 어디 거야? 이 도축하는 언니네 소곱창. 어디서 샀어? 이 네이버 도축하는 언니네. 얼마야? 이 요 200g에 8,900원이랴. 소곱창 어디 건데? 이 도축해는. 됐고 원산지 어디냐고. 처음부터 그렇게 물어보든가. 호주산, 칠레산 등 해가지고 수입산이냐. 중량은 제대로 왔어? 이 200g 써있는데 해동해갖고 곱창만 딱 재보니까 190g 나오네. 어떻게 먹어? 이 후라이팬에다가 식용유를 살짝 둘러주고. 곱창에서 기름 나오는데 기름을 또 둘러? 이거 또 끼워드네. 레시피는 적혀있는 대로 해야 되는겨. 맞는 말이네. 계속해봐. 달걀일 팬에 곱창을 싹 올려가지고 약 한 불에서 뒤집뒤집해면서. 야 곱창 먹는데 부추, 마늘, 양파, 감자 어디 갔어? 아니 리뷰했는데 그런 거 너무 맛이 달라지니까. 아, 됐고 잘했어. 다 구워진 거 같으니까 먹어봐. 이제 레시피 써두지라고 못 사겠다 진짜. 맛있겠지요? 맛은 어때? 야 이거 곱 제대로 들었다. 고소하니 맛있네. 잡내는 없어? 이 잡내는 한 개도 없어. 곱은 충분히 들어있어? 이따가 배줄게. 이렇게 뻑뻑할 정도로 잔뜩 들었어. 밥이 땡겨? 술이 땡겨? 야 쎄주 쎄주. 요거는 쎄주다. 볶음밥은 안 땡겨? 아 볶음밥이 지금서부터 땡길 단계는 아니지. 감자, 부추, 양파 이런 거 같이 굽어가지고 곱하고 충분히 뱃속에 넣어준 다음에 배가 부를 때 볶음밥이 딱 땡겨. 아,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안 끊고 기다린다 했어 내가. 내가 집에서 소곱창 이렇게 구워본 게 처음이긴 하거든? 야, 맛은 괜찮은데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많을 것 같고 좀 번거롭네? 뭐하려고? 이 출시한 지 33년 됐는데도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와이프가 첼로다 가져와서 집에 한 두 개씩은 꼭 채놔야 되는 망뚜껑 신제품이 나와서 후딱 갖고 왔지. 너 오프닝 개인사 놓지 마. 예 아니 그게 됐고 쓸데없이 변명할 생각하지 마. 알았어. 제품 이름 뭐야? 이 갓뚜껑 김치찌개랑 갓뚜껑 대파 육개장. 갓뚜껑? 킹뚜껑까지는 아는데 갓뚜껑은 또 뭐야? 이 컵라면의 클리셰를 깨트리는 명품 요리 퀄리티냐? 명품 요리? 설마 프리미엄 라인이야? 뭐 그것까진 모르겠고 이거 시계식에서 14,400원이니까 개당 2,400원이요. 뭐 자칭 프리미엄 라면들 가격하고 비슷하네. 아니 비싸긴 하지만 3,000원은 안 넘으니까. 됐고 단가 라이팅 당하지 마. 라면은 1,000원대가 마지막 손이야. 저건 맞는 말만 하네. 특징이 뭐야? 김치찌개부터. 이 푸짐한 볶음김치 건더기로다가 진짜 유리같은 김치찌개 맛이랴. 대파육개장은? 이 구운 파향이 나고 푸짐한 거세되고 파 건더기가 들어서 얼큰한 대파육개장 요리를 즐길 수 있게야. 어떻게 먹어? 이 컵라면 별거 있까? 뚜껑 열고 면 위에 분말 스프 넣고 김치 스프 넣고. 야 스프를 꼭 면 위에 넣어야 되는 거야? 아니 레시피에 그렇게 적혀있으니까. 아, 잘했어. 제시켜. 뭐지? 끓는 물 붓고 3분 뒤에 먹으면 되고 대파육개장은 대파 별참 스프만 후첨으로 넣어서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그래요? 이 여긴 김치가 좀 있고 대파육개장엔 표고도 들었네. 맛은 어때? 김치찌개부터. 예, 볶음김치면에서 요만큼 업그레이드된 맛. 대파육개장은 어때? 예, 왕뚜껑하고 육개장 큰 사발 반반 섞은 맛. 진짜 요리 맛이 나? 아니 라면 맛 나지. 맵기는 어느 정도야? 그냥 왕뚜껑 정도요. 적당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예, 요걸 2,400원씩 주고 먹긴 좀 그렇고 이거 껍다고 해보니까 라면계에 고추라고 써있더라고. 그냥 염소인가? 이 뭐했겨? 오늘은 교동의 비주 대몽제 1779. 이? 교동의 비주는 또 뭐여? 술리비한다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같이 하라. 아, 됐고 네가 질문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 질문을 했구만. 그 술이 뭔디? 좋은 질문이야. 신라 경주에서 귀족과 화랑도들이 즐겨 먹던 법주야. 어디서 샀는디? 네이버 대몽제 1779. 얼마요? 이거 800ml 한병 82,000원. 그거 한 병에 그게 그렇게. 됐고 이건 비싼 이유가 있는 술이야. 진행하네?
내 정신 좀 봐. 도수는 몇 도요? 도수는 16도. 근데 그게 왜 비싼겨? 좋은 질문이야. 경주에서 오직 술을 빚기 위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찹쌀로만 빚어 100일에 좋은 숙성을 거치는 거지. 야, 이 비싼 이유가 있네. 끝까지 들어. 숙성을 거친 술은 찹쌀의 감칠맛이 살아나고 끈적임이 없는 부드러운 풍미와 산뜻한 과일향으로 바뀐다고 해. 이 뭐 만드는 거 힘든 거 같은데 뭐 구해기는 수월한겨? 매달 1위부터 일주일 정도 매진될 때까지만 판매를 하는데 한 달에 300병만 판매하지. 야, 그 들을수록 궁금해 죽겠다. 어여 열어서 한번 먹어봐. 그러지. 멋진 술이야. 이 병이 좀 고급지네. 맛은 어때요? 약한 산미와 은은한 단맛. 마셔본 약주 중에 가장 깔끔하네. 어디 단맛이 많어? 신맛이 많어? 구매하고 한 달 만에 먹어서 그런가. 단맛은 은은하고 신맛이 좀 더 티네. 과일향이 많이 나. 어디 좀 가격은 합당한 술이야? 이런 타입의 술은 처음이야. 경험해볼 만하네. 음식은 그 뭐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요즘 봄이니 깔끔한 화전하고 먹으면 좋겠어. 그래서 또 혀 아니여? 자주 만나긴 어렵겠지만 굉장히 우아한 친구네. 뭐하려고? 이 일본에서 라면 첼로다가 잘 판다는 미신에서 한국의 까르보 불닭 볶음면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 같은 제품이 나와서 내가 탁 갖고 왔지. 일본에서 그런 게 나왔어? 이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 대한민국의 문화에 강국이 되었대는. 아, 국뽕 소리 잘했어. 뭐지? 제품 이름 뭐야? 이 미신 볶음면 한국풍 맵달 까르보. 까르보 불닭이랑 비슷하네. 일단 요 포장하고 볶음면이라는 건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 됐고. 내가 말한 거 만연체로 다시 말하지 마. 어디서 샀어? 아하, 그건 내가 알려주지. 아, 또 그건 왜 나오는데? 네이버 아다스 마켓도. 얼마야? 아하, 이거 한 개 3,700원, 배송비가 9,900원이다. 뭐 해외 배송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 그럼부터 너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나? 아, 됐고. 제품 특징이 뭐야? 어머, 한 번은 계획으로 넘어간다. 잘준 매니저는 한국 스타일의 맵고 달달한 볶음면. 어떻게 먹어? 라면과 원팬졸 데스. 미지 약그로주크 미리 넣고 끓으면 면 넣고. 잠깐, 면이 다 안 잠기는데? 어떻게 와 30초에 한 번씩 뒤집는 거 데스. 물은 안 버려? 어떻게 와 버리지 않고 스파이시 소스 넣고 비벼 먹는다. 먹어봐. 그러지. 맛은 어때? 오뚜기 스파게티 면에 불닭볶음면 소스 한 숟갈 넣었네. 티스푼으로. 까르보 불닭볶음면하고 비교해서 먹어봐. 아하하, 준비성이. 됐고, 만들어서 비교해봐. 그러지. 있어봐. 딱 봐도 다르구만. 비교해보니까 어때? 비교 하나마나 다른 라면이야. 벤치마킹도 아니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아니, 두 마리 하면 잔소리지. 당연히 까르보 불닭이... 어. 얘들은 매운맛을 모르네. 넘어가. 오늘 유해목이다. 이 오늘은 또 어떤 희한한 거 가지고 왔대야. 매번 신기한 거 갖고 와서 기대를 내게 만드는. 아, 됐고. 도대체 시작부터 왜 그러는 거야? 칭찬 혀도 지랄, 안 해도 지랄, 이 해도 지랄, 웃어도 지랄. 됐고. 이거나 받아. 예? 이 누리끼리 한 건 뭐예요? 먹인 통대창이지. 이, 아, 이게 통대창이요? 원래 핑크색 아니요? 그건 생대창이고 이건 초벌을 세 번이나 해서 완벌을 한 거야. 이 완벌? 이 그러면 다 익힌겨? 어,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어도 될 만큼 다 익혀서 주는 거래. 야, 이런 건 어떻게 구해야 돼야? 홍사운드 동생이 통대창 먹으려면 이걸 먹어야 한다고 추천해줬어. 그래요? 어디서 샀는디? 네이버 연안곱창. 얼마요? 한우 대창 생물기종 480g 2인분에 29,800원. 예? 그럼 이게 비싼겨 싼겨? 대창은 이렇게 사서 먹어봤어야 감을 잡지. 당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됐고. 구워져서 그런지 생보다 비싸네. 그만 째려보고 구워서 먹어봐. 이 요런 건 굽는 건 내가 또 선수지. 요런 건 약해물에다가 은근하게 살살 돌려가면서 익히면. 잠깐, 뭐 하는 거 보니까 확확 돌리는데. 아니, 어쨌건 마요를 잘 올라올 때까지 익혀서 먹으면 되는겨. 뜨거울 테니까 되지 않게 조심해서 먹어라. 이, 이제 나를 그렇게까지는 생각해주는. 됐고. 안 다치고 내일 리뷰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먹어봐. 그러든가. 와, 맛은 어때? 어우, 고소하고 엄청난 기름맛. 바삭함은 어떤 음식이랑 비슷해? 야, 바삭한 거는 엄청 바삭하니 좋다. 야, 기름은 어느 정도로 많아? 예, 아유, 깜짝 놀랐어. 내 입에서 유전 터진 줄 알았다. 야, 맛있는 기름맛이야? 예, 맛있고 고소한 기름맛이야. 맛이 없진 않아. 그래서 유튜버들이 왜 먹는지 알 것 같아? 이 통대창 엄청 고소하긴 한데 좀 느끼하거든? 아, 조회수가 단맛이네. 뭐 하려고? 이, 뭐 요즘 가성비 가성비 얘기하는데 가성비도 이런 가성비가 없겠다 싶은 겁나 저렴한 양념돼지를 팔길래 내가 다 갖고 왔지. 가성비 양념돼지? 너 그거 많이 먹는 거잖아. 이, 아이, 유명한 그 집 거 아니고 오늘은 처음 보는겨. 그래? 뭔데? 이, 더 좋은 고기 돼지 양념구이. 처음 보는 거 맞네. 얼만데? 이, 이거 가격이 어마어마한 가성비 때문이니. 아, 됐고. 얼마냐고? 450g 3,500원. 어디서 샀어? 이 네이버 푸드윈도 인천 더 좋은 고기. 특징이 뭐야? 이 미국산 프리미엄 목살을 양념무게 생각해서 넉넉하게 넣었디야. 미국산 목살만 쓴 거야? 보니까 칠레산 30%, 미국산 30%. 양념 중량이랑 고기 중량 좀 재봐. 이 봉다리 양념만 쭉 따르면 99g이고 괴기까지 더해보면 474g이니까 괴기 중량은 375g이네. 어떻게 먹어? 이 먹기 하루 종일 냉장고에 넣어서 하루 숙성을 해가지고 달궈진 팬에다가. 아, 잠깐, 냉장 숙성을 하는 이유가 뭐야? 이, 이게 냉동 제품이니까 해동을 하면서. 아, 됐고. 냉장에도 필수네. 진행해. 말 아니어도 했겨. 팬에 고기 꺼내서 넣고선 뒤집어. 잘 아, 잠깐, 더 구우면 고기 타겠는데? 아니, 그거 좀 있어 봐봐. 괴기 탈 것 같거나 더 진한 맛을 원해면 국물 쫙쫙 넣어가며 굽어서 먹는 거랴.
먹어봐. 그래요? 이건 안 탓이유. 맛은 어때? 이게 맛있네. 단맛이 좀 진한 양념갈비요. 너무 달진 않아? 단맛에 짠맛이 있으면 단맛에 살짝 좀 더 치우친 맛이요. 맛있어 근데. 뭐랑 같이 구워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 통마늘하고 새송이 같이 구워 먹으면 맛있 겄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게 맛이 어마어마하게 특별하다거나 그렇진 않거든? 3,500원에 이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냐? 뭐 했겨? 조적값 막걸리가 나와서 가져왔어. 이 시상에 물가가 하루 가다르게 올라가는 통에 2-3천원이 넘는 라면도 심심찮게 나오는데. 어, 시작부터 왜 그러지? 진행 안 할 거야? 막걸리 이름이 뭐예요? 서민 막걸리. 아니 그런 건 또 어디서 판디야? 시유 편의점 거기서만 팔아. 그래서 초저가가 얼마인디? 750ml 1,000원. 이야 기가 막히네. 거의 20년 전 가격이잖아. 시상에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었다는. 아, 틈만 보이면 뇌피셜이지. 그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디? 좋은 질문이야. 대량 생산 설비를 갖춘 중소업체와 시유가 협력해서 탄생한 막걸리지. 유통 단계가 줄어들어 중간 마진이 없고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아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고 해. 특징이 뭐랴? 텁텁함이 덜하고 목넘김이 깔끔하대. 이 그래요? 그 쌀은 어디 거 썼대야? 뭐니 외국산이네. 이 외국산이요? 에이 그래도 쌀은 우리 걸 써줘야 인지상정인 건데 그렇게 무조건적으로다가 아, 싸게만. 네 의견 안 궁금하다고. 뭐 딴 거 들어간 건 없는 겨? 특이하게 유당이 들어가네. 아 이제 가서 먹어봐. 궁금하네. 그러지. 이 그 섞지 말고 위에 거부터 먹어봐. 내가 알아서 해. 그 맛은 어때요? 굉장히 깔끔하고 좀 심심하네. 아니, 텁텁한 게 들어가고 목넘김이 깔끔해? 어 텁텁하지 않고 목넘김이 깔끔해. 탄산감은 어때요? 탄산이 없진 않고 적당히 살짝 있네. 안주는 뭐가 잘 어울리겠어? 막걸리는 김치전이 제일 좋지. 아니 그래서 또 혀 아뇨? 가격은 굉장히 좋은데 좀 어리네. 뭐 하려고? 이 그 떡간지 뽑으면서 이야 저거 참 맛나겠다 싶었는데 인터넷에서 파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내가 확딱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 이 고소얘기가 치고중치고라는 주택이름이랑 비법 육수로다가. 아, 그래서 제품 이름 뭐야? 서울 육장 육라면. 얼마야? 이 2인분에 그 16,000원. 육개장에 라면 들어간 걸 그 돈 주고 먹어야 돼? 아니 가서 먹으려면 줄 서 갖고 기댕겨야 되는데 맘만 비슷하면 시간 느끼고 좋잖아. 인정. 뭐 만들었어? 어쩐 일에다가 이렇게 순진히 수긍을 해. 됐고 진행 좀 하자. 뭐 만들었어? 저 진행병 언제 났나 몰라. 그 라면사리 숙주 소고기 차돌량기 대파 양파 버섯에 비법 양념 다 되게 들었네. 어디 샀어? 이 네이버 푸드인더 서울 6장. 중량은 제대로 왔어? 이 1인분 255g 써있는데 274, 285 나오네. 특징이 뭐야? 이 두태기름 써서 코사이고 비법 양념 짜매고 풍부한 야채가 맛있게 어우러지는 육라면이랴. 두태기름은 또 뭐야? 이 소콩팥기름인데 고소해디야. 어떻게 먹어? 이 1인분 기준으로다가 냄비에 물 550 넣고 양지 대파 양파 버섯 때려놓고. 야, 잠깐 숙주는 안 넣어? 이 요리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숙주는 마지막에 넣어야 비린내가 안 나는겨. 그렇군. 계속 해봐. 양념이 완전 풀릴 때까지 4분간 저어가 매그리다가 면 넣고 숙주 넣고 2-3분 더 끓여 먹으면 되는겨. 먹어봐. 오. 맛은 어때? 이 얼큰하고 탁하는 육개장 맛. 국물이 걸쭉해네. 고기 잡내는 없어? 이 잡내는 하나도 없어. 맵기는 어느 정도야? 이 신라면하고 안성타면 그 사이 어둠해쯤. 밥 말아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양파랑 파가 많이 들어서 달큰하거든. 밥보다는 면이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뭐 하려고? 이 브랜드 탄생인지 근 1년 만에 148개 지점이 생긴 합리적인 가격의 피자를 판매한다는 백종원 피자 백보이 피자 신제품 갖고 왔지. 그래서 피자 뭔데? 이 열탄 불고기 피자랑 필리치즈 불고기 피자. 근데 너 거기 피자 먹어봤어? 이 내가 몇 달 전에 한 판 시켜 먹었는데 짭짤하면 좋더라고. 너 안 부르고 혼자 먹었어? 니 놈 저탄 거지 다이어트 한다. 아, 됐고 피자 얼마야? 안 줬다고 삐지기는? 레귤러로다가 각각 16,900원이요. 라지는 얼만데? 이 라지는 19,900원. 앞으로 그렇게 단가 다 말해라. 이... 아, 됐고 피자 시키면 뭐 줘? 이 피자하고 물티슈하고 피클 주네. 특징이 뭐야? 열탄불고기부터. 이 새마을 식당 열탄불고기 올라갔고 애들 먹기엔 좀 맵디야. 필리치즈 불고기는? 이 불고기랑 커사인 체다치즈가 올라가서 단짠이 조화롭디야. 중량은 제대로 왔어? 이 열탄불고기 605g에 553g 나오고 필리치즈 불고기 609g에 620g 나오네. 뭐 그래 이제 먹어봐. 그래요? 맛은 어때? 열탄불고기부터. 아 이거 불량나고 짭짤하면이 맛있네. 짜지 않아? 이 살짝 간간이요. 짭짤한 거지. 불고기는 제대로야? 무게는 제대로가 아닌데 불고기는 제대로네? 맵기는 어느 정도야? 이 여기 있는 소스랑 요 째까랑 고추가 매워가지고 신라면보다 맵다. 필리치즈 불고기는 어때? 야 불고기에 치즈 제대로인데 맛있다. 단짠 제대로야? 이 단짠 단짠인데 치즈가 싹 한 분이 꽤 고소해. 피자 도우나 토핑은 어때? 두 개 다. 도우도 쫀득하니 괜찮고 토핑도 이 정도면 훌륭하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가만 보니까 치킨보다 더 싸네. 치킨 먹고 싶을 때 같이 고민해볼 만하다. 뭐 하려고? 이 딱 보기만 해도 군침이 꽉 넘어가는 돈가스를 6종이나 넣어줘가지고 엄청 예쁘지면서 요건 맥주 안주인가 술 안주인가. 아 이건 같은 말이고 화백 괜찮나 싶은 돈가스가 있어 다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 이 빙보듬 돈가스. 어디서 샀어? 이 GS 편의점 거기만 팔아. 얼만데? 아이 9,900원이요. 편의점 돈가스를 그 돈 주고 사왔어? 이? 듣고 특징이 뭐야?
오늘은 조용하다 했어 내가. 큼지막한 경양식 돈가스 한 개에다가 통치즈, 고구마 치킨, 매운 멘치, 면두콩 멘치, 돈가스 들었냐. 다른 건 알겠는데 멘치는 또 뭐야? 이 다진 계기말에는 민스를 일본말로다가 멘치라고 하는 소린디 계기에 달아서 빵가루 입혀서 튀긴 거야. 뭐 들었어? 이 돈가스에 브라운 소스, 치폴레 소스, 포크 나이프 들었네. 중량은 제대로 왔어? 이 등심 160에 175, 조각은 각각 40g씩인데 치즈 52, 고구마 52, 치킨 39, 매운 멘치 45, 완두콩 멘치 47, 소스는 치폴레 52, 52, 브라운 52, 52. 어떻게 먹어? 이 전자레인지 아니면 에어프라이어 돌리는데 전자레인지를 딱 넣어서 돌리면 보나마나 아쉬울 거니까 딱 꺼내서. 아, 됐고 먹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아 이건 내 말 믿어 드려. 내가 무조건 맞는 겨. 에어프라이어 180도 5분 돌리고 등심은 한번 뒤집어서 4분 더 해고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이 등심은 요래요. 맛은 어때? 등심부터. 예, 에어프라이어 하니까 튀김은 좀 바삭한데 고기는 좀 그렇다? 튀김은 안 두꺼워? 야, 이 정도면 대충 반반인데 계기가 좀 부드러워. 치즈 돈가스. 야, 치즈 돈가스는 볼만하다. 고구마랑 치킨은? 고구마는 왜 들었는지 모르겠고 치킨은 좀 더 아쉽고. 멘치가스는 어때? 야, 멘치는 소스 없으면 못 먹겠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거 브라운 소스 새콤새콤하고 치폴레 소스도 매콤새콤하니 맛있네. 소스만 따로 안 파나? 뭐 하려고? 이 라면이 한 개 4,500원도 안 해는 기가 막힌 가성비 라면을 파는데 그게 맛도 괜찮다고 하길래 내가 탁 갖고 왔지. 한 개 4,500원은 또 뭐야? 가격이 왜 그래? 이게 두 개라 가지고 가격이 다르니까. 그럼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라면 뭐야? 이 로브랜드 라면 한 그릇 기본애고 월클애고 찐된 맛. 어디서 샀어? 이 이마트몰. 얼만데? 이 라면 한 그릇 5개 드는 거 1980원이니까 개당 396원. 월클한 게 5개 2680원이니까 개당 536원이네. 5개 근본 있네. 이 기지 요즘 자꾸 네 개만 주는데. 다른 얘기하지 마. 특징이 뭐야? 이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다. 당신이 스마트 컨슈머가 되는 길. 오? 아 됐고 노브랜드 특징 말고 라면 특징. 하이파이브 하나였네. 국물 맛이 진하고 면발이 쫄깃하고 겁나 싸디야. 얼큰하고 진한 맛은? 이 진하고 매콤해서 해장에 좋고 소프리도 된디야. 어디서 만드는 거야? 이 본인께 팔도에서 만드네. 어떻게 먹어? 이 둘 다 똑같아요. 국물 500ml 넣고 끓으면. 아, 됐고 너 면 스프 뭐부터 넣을 거야? 난 면하고 스프 한 번에 넣지. 그리고 3분 30초 끓여서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그래요? 이게 기본이요. 얘가 얼큰한 거요. 맛은 어때? 기본부터. 이 쇠고기 국물 라면에 건미역 들은 맛. 면은 쫄깃해? 면 쫄깃해. 라면 득템보다 훨씬 좋다. 맵기는 어느 정도야? 맵기는 안성탄면보다 안 매워. 얼큰하고 진한 맛은 진짜 얼큰하고 진해? 진한 건 모르겠고 얼큰하네. 뭐 해장 소풀이 되겠어? 나는 하얀 국물 해장하긴 했는데 얼큰하니까 괜찮겠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이 가격에 이 맛을 이길 라면은 없겠어. 근데 그려? 뭐했겨? 요즘 술캐팅으로 핫하다는 풍정사기에 추나추동 중에 하하가 좋았지. 에? 맨날 구매하기 힘들다며 그런 건 또 어떻게 구했대야? 신세계 강남점 갈 일이 있었는데 지하 1층에서 판매하고 있더군. 이 백화점은 무슨 일로 다가? 됐고 개인용무 묻지마. 알았어. 얼마 준겨? 500ml 4만원. 도수는 몇 도요? 혼양주라 도수가 좀 있네. 18도. 이 혼양머시기는 또 뭐예요? 좋은 질문이야. 풍정사계 한은 법주를 발효시키는 중에 증류주를 첨가해서 더 이상 발효가 되지 않게 만든 수준. 하여간 지는 말 더럽게 많아. 내 얘기는 중요한 거야. 비지기는 계속 껴봐. 이런 술을 과하주라고 하는데 이름 그대로 여름을 넘기도록 만든 주정 강화술이지. 이 주정 강화면 포트와인이랑 같은 거 아니야? 좋은 질문이야. 그건 와인에 브랜디를 섞은 혼양주고 우리 과하주는 100년이 더 빠른 술이지. 그런겨? 근데 풍정사계 하 특징은 뭐 없는겨? 오늘 진행 퀄이 좋네. 전통 누룩 중 하나인 항원곡으로 술을 빚는데 밀과 녹두를 섞어 만들어 향기가 좋다더군. 야 자꾸 얘기 만드니까 궁금해서 못 참겠네. 빨리 먹어봐. 그러지. 맛은 어때요? 푸른 눈, 시원한 바람, 매미 소리, 한여름 정제 앉아 있는 기분이야. 미친겨? 마수형으로 보니까 헛소리를 내고 앉아. 됐고, 넌 상상력이 부족해. 넌 이해력이 부족해. 맛은 어때요? 술의 농도가 진하고 달아. 은은한 누룩향도 좋네. 단맛, 신맛 어느 쪽이요? 진한 단맛에 쓴맛도 살짝 있네. 뭐 18도인데 안 독해? 18도가 독한 술은 아니지. 독하지 않아. 네 그래서 또 혀 아니여? 혼양주라 그런지 확실히 묵직하네. 달콤하게 취하고 싶은 날 위로받을 수 있겠어. 오늘 유해먹이다. 이 유해먹이라면 유튜버들이 이걸 왜 먹는지 알아보는 콘텐츠니까 많이들 먹는 것 중 도대체 뭐를 갖고 아, 오는지. 시작부터 흥분하지 마. 흥분은 네 놈이시. 이거나 받아. 이 이거 팽이무선이잖아. 이거 왜 갖고 온 게?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생각 좀 해봐. 아, 됐고 이거 받아. 이 이거 불닭 소스. 이 불닭 팽이버섯 되는 게? 그래 맞아. 먹방을 한다면 필수인 불닭 팽이버섯이야. 아니 그리고 불닭 팽이만 검색해도 엄청 많이 나오더만. 너 만들 줄은 알아? 이 내가 이런 거 만드는 것도 더 사지. 잠깐만 있어봐. 팽이버섯 끝에만 살짝 잘라주고. 야 왜 끝에만 살짝 자르는 거야? 이 이거 다 자르면 풀어져가지고 먹을 때 현찮아. 버섯 밑도 크게 남겨야 되는 겨. 그 다음은? 이 팬에 버섯 쭉 깔고 물 150ml 붓고 뚜껑 닫고 3분 야, 있다가. 불닭 소스 안 넣을 거야? 넌 기댕기는 법이 없지 아주. 불닭 소스 쭉 뿌리고 1분만 딱 기다렸다가 먹으면 되는 겨. 야 그거 청양고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그래도 되는데 그러면 섞은 거 가지고 먹어봐.
맛은 어때? 이 맵고 달달한 불닭 맛 팽이버섯 만들어서 먹어볼 만한 맛이야? 야, 만들기 쉬우니까 해먹어볼 만하지. 맵기는 어느 정도야? 어우 매워. 불닭볶음면 맵기. 어머 다른 맵기가 나오나? 그래서 유튜버들이 왜 먹는지 알 것 같아? 이 비주얼도 좋고 먹을 때 소리도 좋고 맛도 겁내줘. 조회수까지 좋네. 뭐 하려고? 이 밥도둑의 스탠다드라는 스팸 중에 이 아니지 만남 프레스엠 중에 이건 진짜 만나다고 하는 프레스엠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 갖고 왔지. 그래서 햄 뭔데? 이 모고촌 뚝심. 어디서 샀어? 이 이마트몰. 얼만데? 이 340g에 3720원이요 그게 비싼 거야 싼 거야? 이 노브랜드 리얼팜에 340g 3680원이니까 저렴한 쪽이지. 돼지고기는 어디 거야? 이 100% 국내산이랴. 얼마나 들었는데? 이 83.7% 들었네. 그럼 뭐 많이 들은 거야? 이 스팸이 92.44% 리얼팜이 95.03%니까 이건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지. 제품 특징이 뭔데? 이 국내산 돈육만 쓰고 짜증 안 티야. 아니 리얼팜도 국산이잖아. 아이 그거야 그렇게. 됐고 어떻게 먹어? 햄이 별거니깐 이쁘게 잘 썰어가지고 마이야로 잘 나오게 이렇게 뒤집어주면 꾹꾹. 야 너 맨날 구워서 먹기만 할 거야? 니 사전엔 기다림이 없지. 얼큰한 라면에다가 스팸 탁 넣고 끓이면 요게 또 기가 막히지. 먹어봐. 그래요? 이쁘게 잘 걷지요? 맛은 어때? 아니 뭐 프레스엠 맛이지 뭐. 진짜 짜지 않아? 이게 안 짜진 않는데 스팸보단 덜 짜지. 리얼팜이랑 비교하면 어때? 이게 조금 더 비싸서 그런가 리얼팜보다 이게 낫네. 쌀밥 라면 어떤 게 잘 어울려? 야 라면에도 괜찮은데 프레스엠은 쌀밥이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것도 맛있고 스팸도 맛있고 리얼팜도 맛있어. 이 행사할 때 싼 거 먹으면 되겠다. 뭐 하려고?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가성비를 유지하고 있는 수육이 있어갖고 내가 다 갖고 왔지. 수육? 보쌈이랑 뭐 다른 거야? 아니 그거 내 잘 알지. 수육은 삶은 계기만 먹는 거고 보쌈은 계기를 김치나 무말랭이 올려갖고 탁 쌈싸 먹는 겨. 그렇군. 그래서 수육 뭔데? 이게 말이야 엄선된 재료로. 물어본 거 대답하라고. 수육 이름? 쌍어보쌈. 수육이라면 왜 보쌈이야? 이? 아, 됐고 어디서 샀어? 도대체 왜 물어보는겨? 네이버 차리고. 얼만데? 이 요거 250g에 5,900원. 고기 부위는? 아이 보쌈은 삼겹이지. 삼겹살 쓴비야. 어디 건데? 아이고야 이 가격에 국산 쓰면 땅 퍼서 장사하는겨. 수입산이니? 아, 됐고 외국 어디?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 특징이 뭐야? 이 재료를 잘 고르고 쌍화 진액 넣어서 잘 삶았대야. 중량은 제대로 왔어? 이 봉다리 째려다가 266g 나오니까 봉다리 치면 뭐 왔지 뭘. 어떻게 먹어? 이 보쌈이 별거니깐 니 물 올리고 물 끓으면 중간불에다가 탁 줄이고. 야 기껏 끓여놓고 왜 중간불이야? 아니 센 불에다 하면 그게 다 부서질 수도 있으니까 중간불에다가 2분에서 4분이니까 3분만 탁 데워갖고 이쁘게 딱 썰어서 먹으면 된대야. 먹어봐. 아 이 정도면 괜찮지요. 맛은 어때? 감칠맛 좋고 간도 적당하고. 아 이 정도면 훌륭하네. 고기 잡내 없어? 이 고기 잡내는 없어. 한방향은 과하지 않아? 이 한방향이 시계 올라오고 그러진 않네. 고기 기름기 많아 적어? 기름 많은 부위는 이 정도긴 했는데 이 정도면 적절한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 2단가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근데 햄맛 같은 게 난다. 뭐하려고? 이 해자도시락이 2월에 나오고 시달만에 650만개를 판매해니께. 아 이거네 이거요 해는 느낌으로다가 또 출시해. 해자도시락 5탄이 나왔길래 내가 후딱 갖고 왔지. 뇌피셜 섞지 말고. 그래서 제품 뭔데? 이 해자로운 집밥 부대볶음. 어디서 샀어? 이? 뭐 그놈의 대가리는 뭐 모자 쓰라고 있는 거야? 해자도시락은 막 됐고 한 분이라도 모를 수 있잖아. 어디서 샀어? 저건 맞는 말만 하네. GS편의점. 얼만데? 이 4,500원. 특징이 뭐야? 이 저렴한 단가에 부대볶음이 튼실하게 들고 바닷가 정도라고 맛도 좋대야. 뭐 들었는데? 이 부대볶음에 김 들어간 계란말이 나물에 볶은 김치에다가 흑미에 바닷까지 들었네. 김이나 계란과일은 없네. 이 소세지에 프레스엠까지 들어간 볶음하고 계란말이가 들었으니까. 아, 듣고 관계자 같은 소리 그만해. 중량은 제대로 왔어? 저건 재고 싶은 말만 해. 이 416g에 내는데 받침까지 재보니께는 429g 나오네. 어떻게 먹어? 이 편의점 도시락이면 별거 있간디 비닐을 싹 벗기고 바다를 밥에다가 샥 올려가지고 렌즈에 넣고 2분만 딱 굴려서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그래요? 행운 이렇게 들으시오. 맛은 어때? 밑반찬부터. 볶음김치 덜 달아서 좋고 나물 향긋하고 계란말이가 촉촉해니 부드럽고 간간해서 좋네. 부대볶음은 어때? 아니 맛은 이 정도면 훌륭해네. 근데 프레스엠이랑 동그란 게 좀 짜네? 맵기는 어느 정도야? 맵기는 여기는 볶음김치보다 조금 더 매워. 해자도시랑 나온 것 중에 어떤 게 제일 나?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는 함박스테이크가 치고요.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 맛이 굉장히 좋고 가성비도 좋네. 근데 햄이 좀 짜네? 이 받침 21g이네. 뭐하러? 이 이름만 들어도 뱃속이 뜨끈해지고 든든해지는 편의점 컵라면 신제품이 나왔길래 내가 다 갖고 왔지. 그래서 그게 뭔데? 이 밀양식 돼지국밥 라면. 밀양식 돼지국밥은 또 뭐야? 이 내가 구글에 물어보니까 살코기 삶은 맑은 육수에 다리살 토시살 넣어서 맺는 게 부산식 돼지국밥. 아, 됐고 누가 부산식 물어봤어? 밀양식이 뭐냐고. 너 누가 쫓아오냐? 기댕기면 내가 다 말해. 아, 됐고 대답이네. 사골 노린 뽀얀 육수에 뽀랑정 토시살 오소리 감추를 넣은 게 밀양식이랴. 사골 국물이 밀양식, 살코기 국물이 부산식이네. 이야 너는. 듣고 감탄 그만해. 어디서 샀어?
GS 편의점 거기만 팔아. 얼마야? 이 2,000원. 특징이 뭐야? 이 찐한 육수에 부추파 후첨 스프에 다대기 스프까지 들어갖고 취향 따라 즐길 수 있디야. 어떻게 먹어? 이 요건 별거 있네. 뚜껑 띄고. 이거 전자레인지 용이야? 이? 에헤이 조졌네 이거. 분말 스프 넣고 끓는 물 320ml 붓고 뚜껑 없으니까 접시 올리고 3분 기댕겼다가 먹으면 된디야. 야 너 후첨 안 넣을 거야? 이? 이건 먹으면 하나씩 넣어서 즐기는 거냐. 그럼 기본부터 먹어봐. 그래? 맛은 어때? 이 사리곰탕 국물에다가 사골국물 붓고선 후추 넣은 맛. 후추파 후첨 스프 넣은 건 어때? 야 이거 들어가니까 업그레이드가 되네. 재밌다 이거. 다대기도 넣어서 먹어봐. 이 다대기? 야 다대기 넣으니까 엄청 얼큰해지네. 맵기는 어느 정도야? 다대기 넣으니까 신라면보다 매워.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이건 진짜 새로운 느낌의 라면이긴 하네. 신제품 할인 안 하나? 뭐 할게요? 오늘 아주 귀한 전통주야. 예 그니까 귀한 전통주 뭐요?